반나절 만에 다시 만나고도 남매는 유독 깨가 쏟아진다. 이제와 생각하니 이게 다 무슨 난리인가 싶다. 야 진짜 내가 지금 여기 대전에 와 있는 게 진짜. 이동해? 아 자면 되지. 엄마가 내일 간다니까 왜 와? 엄마 일 끝나고 간다니까. 그렇게 못 믿어?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일하시니까 그렇지. 아이고. 그랬다 그 전화 달고 난리냐? 아이고 여기 오면은 이모 할머니도 와서 봐주는디. 응? 부모 걱정하는 고산 씨의 마음이 남다른 걸 어찌 하겠는가? 시댁에서 맞이한 아침. 뭐야 이렇게 달래진 거 가지고. 아빠? 아빠? 그래 아빠? 아빠 해봐 아빠. 엄마 가져가야지. 아빠? 빨리 가져가. 응 이게 뭐야? 오호. 땡큐 땡큐. 곧 아빠? 아빠? 아유 뭐 힘든 거보다 좋죠. 이런 같이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오면. 너무 이뻐요. 예, 이렇게 놀고 사람 사는 데 같아요. 둘만 있다가 이렇게 오면은 북적북적하고 좋죠. 서운하고 예, 그 빈자리가 많이 서운하죠. 가면 또 보고 싶고 가면 또 보고 싶고. 한번만 더. 왔다가 한 며칠 쉬었다 가야 되는데 뭐 어제 왔다가 오늘 올라오고. 응? 할머니 걱정돼서 그러지 뭐. 할머니 때문에. 기저귀 갈아야지.